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자, 2020년 구애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더불어 내년 구애 변호사 시험을 위한 행정법 사례 강론과 관련된 중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변시의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요. 객관식과 관련해서는 객관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핵지총을 했었죠. 핵심지문 총정리인데 정지문은 핸드북으로 했습니다. 뭐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서요. 변시 기출. 변시 기출과 관련돼서 TRS 아카데미에서 TRS 아카데미 co.kr입니다. 여기 보면 정지문 중에서 변시 기출만 대상으로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120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120제는요, 법정무의고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7급, 8급, 9급에 출제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핵지총에도요, 법정무의고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구 변형이라든가 또는 최근 기출, 타시험 기출로 표시된 것들이 대부분은 변호사 시험의 기출 지문입니다. 이두 가지는 꼭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두 가지 정도 보면 객은 충분할 겁니다. 특히 120대는요, 최근 2년 동안에 변호사 시험, 법정 모의고사와 그리고 타시험에 출제된 최신 기출 지문들도 있으니까요, 이걸 꼭 봐야 됩니다. 120대는 웬만하면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120대를 보지 못한 분은 한림법학원의 마무리 강의에서 판례를 한게 있습니다. 판례 지문 강의가 있어요. 하루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2018년과 19년, 특히 19년, 18년,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법정무의고사나 또는 7급, 8급, 9급 등에 출제된 최신 기출 지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면요. 그러면 객관식 관련해서는 완벽한 대비가 됩니다. 왜냐면 이 핵지총에는 변시기출, 법정무의고사, 그리고 7급, 8급, 9급의 중요 지문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기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답안첨삭반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제가 총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답안지 보면 쟁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답안지들이 많아요. 쟁점 이름은 반드시 봐줘야 되겠습니다. 뭐 쟁점 실전 노트 같은 데 보면 쟁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쟁점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민영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이름이 나와 있는 목차가 있을 겁니다. 이 목차에 쟁점 이름 옆에, 키워드를 세 단어 정도씩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과목마다 쟁점 이름과 그 쟁점의 핵심 키워드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쟁점 이름이 나오면 관련된 판례를 적어주고 판례에 따른 소개를 내야 됩니다. 학설을 택하더라도 재판 실무에 따른 결론을 반드시 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불이타가 나왔을 때입니다. 물론 불이타가 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최대한 참조 조문을 분석해야 됩니다. 조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문에 설문 내용을 대입시켜 내야 되는데요. 자, 이때 나는 참조 조문을 분석할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조문을 최대한 분석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최대한 조문이 사안의 경우 또는 소결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 주세요. 참조조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조조문 분석. 설문 내용,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판례입니다. 판례 키워드. 이게 소개를 꼭 있어야 됩니다. 조문이 빠진다든지가 너무 많았어요. 조문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쟁점의 정리를 썼다. 무슨 무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쓸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못 쓰더라도요, 반드시 질문 형태로 목차를 잡아야 돼요. 자, 이게 너무 잘안 되는데, 질문 형태대로 꼭 잡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질문 형태로 잡고, 여러분이 기억이 난다면 쟁점 이름을 쓰고, 쟁점에 대한 판례 쓰고, 소개를 쓰면서 조문과 설문 내용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질문 형태를 안 잡는 답안지들이 많은데요. 질문 형태대로 또는 질문 형태대로, 질문 순서대로 꼭 목차를 잡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자, 사례 사기는 특히 주관식에서는 이몇 가지만 좀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요, 질문 형태대로 큰 목차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른 사안의 경우 또는 소개를 써주는 겁니다. 뭐 설문의 해결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꼭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참조조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참조조문과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 거, 이것이 사례 해결입니다. 쟁점에 따라서요, 너무 간단간단하게 쓰시는데 조문이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정안 되면 조문이 정확히 분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수님도 꼼꼼히 읽진 않을 거거든요. 조문을 분석했다는 뉘앙스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 들더라도 최대한 조문을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조조문을 어떻게든 제몇 조, 제몇 항, 몇 호까지, 제몇 조, 제몇 항, 제몇 호, 이런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소결에서 꼭 참조조문이 들어가기 답안지를 쓴다. 그리고요,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목차에다가요, 쟁점 이름을 쭉 적혀 있는 목차에다가 옆에다가 키워드를 세 단어 정도 주고, 이뭐 여러분 A급, B급 체크가 돼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각 쟁점 이름에 따른 키워드 세 단어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요, 체크된 것들만 세 단어 봤는데 문장이 잘안 되네? 문장 구성이 안 되면 그것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요, 시험 전날에 보는 겁니다. 지금 나잘 몰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쟁점이 예단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쟁점이 완벽하게 이해돼가지고 답안지를 써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이 많은가요? 제가 볼 때는 몇 프로 안 됩니다. 10% 미만이라고 봐요. 잘 몰라도 아는 듯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쟁점 찾는 연습만 좀 하셔야 됩니다.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민사나 형사와 다르게 공법,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요, 질문에 따른 쟁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형태가 나오면 쟁점이 뭔지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요, 한림법학원에서 그동안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강의가 있었죠. 마무리 강의가 사회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행정법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기출, 예상, 쟁점을 잘 모르겠다면 한림의 이 마무리 강의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A급, B급 다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강론도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강론은 TRS 아카데미에서 지금 별도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중요 쟁점,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론의 쟁점을 여기서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되면요,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거는요, 모든 변시 합격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요,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이 정도로 해 주셔야겠다. 첫 번째 기출. 기출 관련된, 특히 객에서는요, 정시간이 없으면 기출이라도 봐줘야 됩니다. 자, 정시간이 없으면 변시 기출은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법전 모국어까지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면 지금요, 모국어까지는 볼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변식 기출과 기출 정도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120시에 나와 있는 최근 2년 동안의 법정 모국어와 타시험 기출 지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중요 쟁점 위주로 보더라도 쟁점에 따른 판례 키워드가 뭔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딴다. 쟁점 이름을 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쟁점에 따른 판례는 정확히 적으려고 노력한다. 판례 키워드만 정확히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소결에서는 참조 조문을 최대한 분석한다. 참조 조문과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참조 조문만 열심히 좀 쓰면서 설문 내용을 분석해도요, 브리타라면 여러분들은 고득점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변시 대비 관련해서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